오늘은 지난번에 남들이 탐내는 주방용품으로 소개시켜드렸던 거리형 쓰레기통에 대한 일주일 사용 후기를 남겨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아담해서 예쁘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손으로 한번 밀어서 쓰니까 편하구나 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즈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게 뚜껑이 접히면서 열릴 때 이 접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깊이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열리려면 걸리면 안 되니까 쓰레기를 이 밑으로 담아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쓰레기가 있어서 여기에 닿게 되면 또 지저분해지니까요. 뚜껑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이 밑에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다가 뭐 이런 큰 쓰레기 한번 뭐 택배 상품이 와가지고 뜯어서 이런 비닐 같은 거라든지 종이 같은 거를 버리게 되더라도 이런 큰 부피 같은 것들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넣다 보면은 하루도 안 가서 반나절 되면은 벌써 쓰레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서 본인도 이거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너는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저하고 똑같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상품을 사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후기의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제가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던 이보다 큰 사이즈를 보면은 얘도 이렇게 접히면서 내려가는데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이거보다 더 많이 담기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혼자 산다든지 2인 가족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지 특히 3, 4인이 넘는 가정에서는 사용하게 되면은 쓰레기를 자주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이렇게 접혀서 많이 담기니까 좀 자주 버리지, 이거보다는 자주 버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쓰레기통을 양쪽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일반 쓰레기. 내지는 뭐 양쪽 뭐 D자 주방 내지 뭐 11자 주방에서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그 위치에 따라서 편리하게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편함이 있고요. 내지는 저처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선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게 되면은 꼭 두 개를 같이 사서 사용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사용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사용하던 거는 걔도 밀폐가 되진 않지만 냄새가 나지 않아서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 또한 음식물을 넣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이트마다 다른데요. 이거를 구매를 할 때 같이 전용 비닐을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그냥 남는 비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살 때 전용 비닐을 같이 사서 쓰고 있는데 아주 편하다고 해요. 그 비닐이 좀 일반 비닐보다는 좀 두께가 얇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즈가 모양이 나름 있고 또 끼우고 하는데 이 크기가 안 맞는 비닐들이 많거든요. 씌웠을 때 다 씌워지지 않는 사이즈들이 많아요. 보통의 비닐들은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전용 비닐은 여기 이걸 씌웠을 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었는데 일반 저희들이 접하는 비닐보다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밑쪽으로 더 깔끔하려면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비닐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고 랜덤으로 온다라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드시는 분이 참고로 아니 곧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생각이 났는데요. 이 비닐도 좀 흰색이나 내지는 그냥 뭐 이렇게 그레이, 흰색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이 케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흰색 비닐을 끼워서 쓰고 이 케이스를 그레이 색상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좀 튀지 않게끔 그레이 비닐 같은 걸 껴서 쓰면 이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색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용 비닐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참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비닐을 제 제품에는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정말 얇은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이 상품을 한번 보고서 아, 나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사이즈라는 거예요. 크기를 각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은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좀 예쁘게 이런 작은 사이즈를 사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을 우리 집 싱크대가 무슨 색인지에 따라서 튀지 않는 색깔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까지 튀다 보면 이게 또 돌출돼서 나오는데 그것까지 튀다 보면 주방도 좋아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튀지 않는 싱크대와 잘 묻어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렸던 이 비닐을 사서 비닐을 꼭 쓰시는 분이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전용 비닐을 사용해서 쓰면은 좀 더 사이즈에 맞는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 같아요. 자,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